벌써? 어디야? 맞다. 좋다. 자. 되게 길다. 어렵다. 어려워요? 나는 진짜 정확하게 가려. 정확하게 딱 들은 거를 써가지고 정확히 들었다. 정확히 들었다. 신도야, 바스바 오픈. 자, 이분 아 그런 놈은 아 그런 놈은 아니에요. 아 뭐야? 근데 지금 이거를 하늘도 썼고 여기 저도 썼고 예. 다 썼어? 제가 썼어. 다 썼어. 그 부분을 다 썼어. 동현 오픈.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예뻐해줘요. 맨 마지막은 이뻐해줘요. 다는 아니지만 좀 꽤 많이 썼습니다. 오롯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에이, 그러지 마요. 자, 오픈! 오롯이 예뻐해줘요. 뻔한 뻔한 그렇게 이상한 그런 놈은 아니에요. 오! 뭐 했어요? 그 다음? 따다다다다다다 오롯이 이뻐해줘요. 이뻐해줘요가 들려서 아, 오롯이 한번 써봤어요. 이뻐해줘요. 이 뻔하디 뻔한 오케이. 이거 확실합니다. 뻔하디 뻔한 이거 있고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따라디디 이디 여기 부르는 따라디디 맛은 없지만 이렇거든요. 맛은 없지만 뭐가 맛이 없나 뭐가 자 이제 해리와 키스합니다. 오늘은 키부터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오픈. 그 앞에를 아예 전 못 들었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를 들었네요. 그러네요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저도 비슷한 거 불러볼게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적었더라고. 뻔하디 뻔한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하고 그러네요. 네 글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무슨 선풍적인 하고 귀염둥이예요. 아. 예뻐해줘요. 귀염둥이 왠지 맛있어. 귀염둥이 선풍적인 귀염둥이. 귀염둥이 예뻐해줘요. 그리고 많이 들었네 다들. 가장 많이 맞춘 오늘의 주인공 원샷 갑니다. 아, 우와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뒤에 라송의 글자 수를 오픈합니다. 자, 글자 수는 총 글자 길어요. 자, 총 네 줄이고요. 이거 2014년 노래죠. 2014년 1월 20일 정도에 나온. 오, 어떻게 알아? 2014년 1월. 우와. 맞아요. 야. 어떻게 알아? 너 뭐 하고 있었을 때? 반짝반짝? Something 같이. 아. Something. 나오신 좋지. 같이 1위 후보도 선배님이랑 같이. 와. 그래서 선배님 그 저희가 하고 무대 하고 그 다음에 선배님이 하시니까. 저희는 들을 수밖에 아~ 없는 어, 그럼 알겠네 그쵸? 가사를 그래서 뻔하디 뻔하는 확실하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고요. 어. 그래서 선배님이 뭐 귀염둥이에요 예뻐해줘요를 제스처를 막 이런 걸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귀염둥이에요 예뻐해줘요 그 전에만 맞춘대요. 선풍적인 게 아니고 23부터 33까지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끼워줘 다시 여기서 다시 듣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네. 참 이거 어떡하나. 야 이거 분량 안 나오겠다. 이거 매주 이러면 안 되는데. 빌라소 다섯 글자는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어, 이쪽 손은 흥분. 혜리 씨 바스판부터 먼저. 멋은 알지만 선풍적인 그런 귀염둥이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예? 저는 그 부분이 이걸로 돼 있어요. 자, 저는 이거예요. 멋은 같지. 여보세요. 멋은 같지. 멋은 같지예요. 그래. 아,
진짜. 정답이야, 정답이야. 정답이라고? 멋스럽지만. 맞는 거 같아. 멋스럽지만. 선풍적인이 아니라 소극적인. 그렇지. 멋스럽지만 소극적이라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멋스럽지만 소극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예쁘셔요. 와, 딱딱 맞아 떨어지네. 아, 진짜. 멋스럽지만. 비 선배가 이거 자기 얘기 쓴 건데 비 선배가 별로 머슴 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머슴 같진 않잖아요. 아니 곡 내용을 알려줘요? 곡 내용 알려줘요. 곡 내용. 라송. 월드스타 비가 겸손한 척하지 않고 자신의 스웨그를 마음껏 뽐내는 내용입니다. 이거 뒷가사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아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라라라 라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라라라밖에 기억을 못했지. 비씨가 만약에 본인을 피한다면 머슴은 또 약간 좀 약간 멋은 알지만 소극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여러분 갑시다. 그러면 멋은 알지만 멋은 알지만으로 가시죠. 소극적인, 소극적인. 자 스타트. 아, 우리 키가. 근데 머슴으로 들어가도 말은 맞네요. 말은 되는데 아, 이게 해줘요. 과연 B씨가 머슴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지가 이제 안 선택했을 것 같아요. 비가 썼으면 머슴 같지만은 사실 맞았죠. 그렇죠, 그렇죠. 머슴 알지만 또 중요한 게 겸손하지 않게 자기의 수액을 얘기했다고잖아요. 머쓱 머쓱하지만 아니야. 머쓱하지만. 머쓱하지만 머쓱하지만 아니야? 머쓱하지만 머쓱하지만 소극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예뻐해줘요. 머쓱하지만 괜찮다. 머쓱하지만. 머쓱하지만 맞아. 이게 내가 볼 때는 뻔하디 뻔한 그런 얘기하는 그런 놈 아니에요. 아니 그러네요. 머쓱하지만 그치? 소극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예뻐해줘요. 좋아해 주니까 랄랄랄라. 아 고마워요. 이거라니까. 야 연기 너무 좋다. 톤이 아니에요. 다른 톤으로 하면 수액이 있다니까. 수액이 톤이 약간 싸움꾼. 뻔하디 뻔한 그렇게 하는 그런 놈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네. 뭐 머쓱하지만 소극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예뻐해 주세요. 진짜? 라! 실제 구도가 머쓱이야. 머쓱. 백구래야. 머쓱. 오케이. 설득당했어. 설득당했어. 맞아. 가보자. 뻔하디 뻔한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머쓱하지만 적극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예뻐해줘요. 과연 이 멜로디가 나올지 결과는요? 실패! 띄어쓰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해서 늘 띄어쓰기를 갔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자 24 아, 24, 25. 24, 25. 초성 보여주세요. 쌍수. 미음. 머쓱. 머쓱. 하지만이면은 히읗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머쓱. 미음이 나왔어요. 미음이 나왔어. 머쓱. 너 뭐라 그랬어 아까? 멋은 알지만? 멋은 알지만? 완전 다 틀렸네. 멋은 알지만은 아니야. 뮤직. 읽지. 뭐가 맞지만인데? 소극적인은 맞아 근데? 그것만 모쏠 아니야? 모쏠 모태솔로 해서 모쏠 맞지만 모쏠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이게? 실컷 바스 한번 띄워주시면 안 돼요? 자 키의 바스 오픈합니다. 모쏠 나왔고요. 한해도 여기 던지세요. 머슬 나왔어. 머슬 운동 맞지만 머슬 맞지만 초성은 맞아요. 아니야 말썽! 말썽 맞지만! 말썽 맞지만! 말썽 맞지만! 말썽 많지만이라면 전해가 소극적이냐 아니지. 아, 그래. 근데 그래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썽이 많지만 알고 보면 나는 소극적인 귀염둥이라고. 나도 그거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래의 양을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래의 양을 정답 존으로 우리 존을 그거 아니야? 앞으로 가요. 한해 거 듣고 가요. 그래, 이런 표정 좋다. 속은 여린?
속은 여린. 와 나이스. 어. 속은 여린. 맞다. 말썽 많지만 속은 여린. 어 맞아. 속은 여린. 나 갑자기 어. 기억났어. 어 진짜? 어, 진짜? 기억났어? 어, 어 맞아. 말썽 많지만 속은 여린 그런. 그럼 속옷처럼 들린다. 속옷처럼 들리네. 어, 서서 해주세요. 서서 네. 리듬 타면서. 1, 2, 3, go. 뻔하디 뻔난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말썽 많지만 속은 여린 그런 귀염둥이예요. 예뻐요 저요. 인사시도 결과는 한 해가 해내나요? 오픈! 실패! 힌트 세 개 남았습니다. 한글자 봐야 돼, 한글자. 소극적인이 지금 다 갸우뚱이니까. 숫자, 숫자를 들을까? 숫자 아니, 소는 아니야. 극자로 갈까? 극자를 봐야 돼. 극자 봐야 돼, 맞아. 그러면 29번이요? 예, 29번? 네, 네, 29번. 29번? 좋아요. 맞아, 네, 29번 봐야 돼. 29번? 29번 한 글자. 29번, 29번의 한 글자. 극 아니야? 극? 아, 제발. 극인가 보다.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극은 아니야? 존나! 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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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종적인? 자, 종 말썽 많지만 순종적인. 아, 귀염둥이. 아, 맞다, 맞다. 자, 너무 어렵다. 야, 야 이거 어떻게 맞죠? 등자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 상상도 못 했어. 놀랐어요? 라송 뮤직 잇지. 말썽 맞지? 맞아, 맞아요. 네. 순종적인도 맞아요. 맞아요. 순종적인. 야 이렇게 잘 들리죠? 와, 듣고 나니까 순종적인이 이렇게 잘 들리죠? 너무 잘 들려. 한번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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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세훈 씨가 말썽 맞지만 또 딱 들리는데 어, 느낌이네. 몸 안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박수! 갑니다. 큐! 오. 그렇게 하는 오. 그런 너무나 뻔하디 뻔해 그렇게 하는 그런 너무 아니에요. 그러네요. 말썽 맞지만 수종의 그런 귀염둥이예요. 예뻐해줘요.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어이, 깜짝이야. 알았어요. 결과 공개합니다. 가자. 조세호 씨가 마지막에 던져준 순종적인이 정확히 정답이었습니다. 저건 들어서는 못 맞아. 아, 진짜 기쁘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띄게 자랑할게. 이제 나도 바뀔 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 난 너만의 인생을 즐기는 슈퍼맨이야. 한 번 더 빌어줘도 This is hip song rock tonight. 후랑을 흔들어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날 믿고 나 따라 흔들어봐. 어, 홍기 터졌고요. 뭐야? 아, 담백하네. 아, 먹을 수 있겠어. 어, 먹을 수 있겠어 지금 문세윤. 자, 저부터 가도 되겠습니까? 자, 넉살의 파스판. 오픈! 나는 그런 말만 구독해. 잘랐었는데.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좀 치자면 아, 이것만 없어. 없어요? 나는 정도? 아.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도 해. 구독해가 왜 나왔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아, 죄송한데 안방에서 바로 지금 녹화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상을 좀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메리아스 느낌이 나가지고 지금 봤지만 오픈! 어, 오! 고독해? 고독해.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사실은 고독해. 이것만 좀 확실하다. 고독해, 고독해.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도 해. 이라고도 해. 장군님 가실 네. 거예요? 아, 벌써 가야 됐다. 자, 나는 사람들은 나를 나고들 해. 나는
문제였어 나나나나 나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 나란 남자가 없어서 그래 힙에 힘이 없어 뭐 이런 느낌 힙에 힘이 없어 자 우리 홍기씨 홍기씨 바스반 오픈 나는 그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되게 그 높이는 나를 좀 높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자 해리 오픈 저도 오 맛있었다 뭐 나는 그런 말은 그런 사람이라고도 뭐 이런 느낌이었고 밑에는 사실 듣진 않았고요 좀 약간 추억여행으로 썼어요 나는 그런 말을 그런 사람이라고도 해 나는 언제나 없어 자, 라스트 오브 라스트. 네. 오늘의 주인공, 김동현. 나는 등장할 때 비가 노래를 불러줬다. 와우, 5년 동안. 그렇지. 5년 동안 힙송을 들어왔다. 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야. 오픈! 너무 너무 긴데? 자. 나란 남자. 채워진다. 그런 그 말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비워놓을게요, 일단은. 아래가 정확해요. 나란 남자 없어 나나나 이렇게 가장 정답을 많이 맞춘 파스의 주인공의 원샷을 화면 가득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보여 주세요. 해리예요. 와. 오 대박. 뭐야? 갑자기 이런 감정을 처음이었으면 맞는 거요? 글자 수 오픈합니다. 처음에 다섯 개. 영어 있어요? 아 맞네. 영어 디딧. 아 숫자 디딧. 자 곡 정보입니다. 곡 정보. 파워 연예인이. 어? 해리? 해리? 정지윤 씨, 비씨도 파워 연예인. 본인의 운명이라는 비의 자신감을 담은 곡입니다. 아. 자 바로 앞에 붙는 가사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게 앞서게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곤 해. 물론 내가 맘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 나는 그런 말을 끊는 사람이라고도 해. 나는 언제나 없어. This is hip song rock tonight. 안다면 흔들어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자기 바스 중에 이건 진짜 제대로 들었다. 아, 모음이 들어갑니다. 얘기를 해야 돼. 안 시키죠. 손대지 마요. 예, 예. 손대지 말고. 태연 오빠 말씀하세요. 아 저는 이게 소름입니다. 앞뒤 가사를 연결해 보니까 네. 나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요. 딱 떨어져요. 응? 자 보세요 앞에. 내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따라오면 물론 내가 만들어 지정할 수 없다고 해. 나는 그런 말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가 조금 수정하면 되겠지만 많이 맞았나 봐요. 하지만 나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 나는 왜? 파워 연예인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 이게 딱 맞는 가사 같다. 이거는 밀어보고 싶다. 근데 이게 힙송이 내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나란 남자는 없을 거다 이런 느낌도 네네.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까 유주가 들은 거랑 비슷하네. 그러네. 그래. 밑에 줄이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네요. 다시 듣기 쓰시는 거죠? 다시 듣기. 드랍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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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쨔. 나는 그런 말을 끊는 사람이라고도 해. 나란 남자 없어 가능해 확실한 것 같은데? 어? 나는 남자는 나란 남자는 없어 가능해. 자 적으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나 문제로 들려. 적으셔야 돼요. 작사를 누가 한 거예요? 작사. 작사는 B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필대로 이렇게 하면은 감성이 B 선배님이면 나란 남자가 더 맞을 것 같아. 나란 남자지. 그럼 나쁜 남자인데. 나란 남자. B씨의 감성은 나는 문제 없어. 이게 약간 좀 힙하지 않은 것 같아. 나란 남자. 나란 남자에겐 문제 없어. 나는 홍기 거 한번 나는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오.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 그런 말은 사람이라고도 해. 네, 이라고도 해가 확실해요, 저거. 이라고도 해. 완전 이라고도 맞아. 그렇죠. 믿는 쪽만 뭐 하나만 딱 하면 난 거의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듣는 듣는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도 해. 듣는도 괜찮지.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말을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나는 그런 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말을이 아니네 하고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도 해 나는 그럴만한 예 그럼 그럴만한 그것도 말 되지 오 그럴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 그런 말은
일단 강냉이 누가 한번 맞아봐요. 그런 말을 맞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전. 나는 홍기 씨. 그래. 홍기 씨. 그래. 유경험자의 거부. 저 저거 너무 무서워요. 아야. 가스 좀 뺄게요. 아, 나는 사람. 이거 언제 그냥. 자, 홍기 씨가 갑니다. 홍기 씨가 갑니다. 약간 홍기 씨가 불안한 게 좀 차린 게 지금 지원하지가 않아서. 자, 홍기 씨. 불러 주세요. 난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해. 나란 남자는 없어 가능해. 결과 아, 와 진짜 세. 이렇게 다 아, 실패. 맞습니다. 여섯 개 힌트판을 아, 뭘 봐야 되냐 이거. 아 근데 왠지 70%를 어 저도 네, 나도 저도 70%. 아 진짜로 이거 왜냐면 한번 하고 싶어서 전체 띄어쓰기 한 다음에 다시 들어도 안 들릴 것 같은 느낌. 아, 맞아. 70%. 70%? 난 70% 좋아요. 나는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저도. 네 이라고 노래가 확실해요 저거. 이라고 노래. 이라고 노래 맞아. 왜냐면 근데 사실 70% 듣기를 하면은 저희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아까 말을이 너무 걸려서 이 5번 자리 한 글자만 보면 아, 5번 자리를 보고 싶다. 풀리지 않을까. 이걸 지금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내가 볼 때 반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4분의 2를 그렇죠. 그렇죠. 없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글자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 전체 띄어쓰기 가도 똑같이 들릴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네. 저는 전체 띄어쓰기요. 전티. 아. 난 70으로. 난 70으로. 난 70으로. 전기가 70%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 예. 그러면 실패는 없어. 아, 그렇게 하지 마요. 70% 할게요. 홍기가 지금 70% 얘기하고 있죠? 이걸 들어주는 게 우리 친구가 할 짓이 아니다. 우리는 홍기가 저걸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짓이다. 그렇지. 어? 결과적으로 병어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5번 한 글자를 일단 봐야 돼. 아~ 한 글자가 너무 그렇다 싶으면 5, 6번 조성 봐도 되거든. 5, 6번 초성 가자 그냥 편하게. 그래, 5, 6번 초성 봐요. 5, 6번 초성. 오케이. 자, 못 바꿔. 합의해서 5, 6번 초성. 그래. 가자. 5, 6번 초성, 오케이. 쓰기 직전에는 뭐 말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5, 6번 초성. 아, 초성. 보여. 주세요. 미울린. 어? 뭐야? 마... 마력? 마력! 마력!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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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그 런이 맞느려면 그런 매력. 매력. 나는 매력. 나는 매력. 나는 NO! 그런 마력. 매력. 나는 B 선배님은 무조건 마력. 마력? 아 마력! 매력, 마력 둘 중 하나 고르라고 나도, 하면 나도 마력. B 선배님은 마력이라고 쓰셨을 거야. 마력. 나는 그런 마력까지는 아니라고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우리가 매력은, 그런 말이? 매력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마력은 약간 이런 마력이잖아. 마력. 따라와. 마력이 아, 뭐야? 마력. 아, 마상의 힘력자입니다. 네. 마력, 마력. 근데 진짜 따라와. 어떻게 말로만 들릴까 이거? 난 그런 말. 어 잠깐만 우리 한번 들을 수 있잖아. 들을 수 있어. 자 우리 군인 준비되나? 준비. 아, 으쌰!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도 해. 괜찮은 문제가 없어 가능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두 분 아니야? 나란 남자인데. 나란 남잔데. 나란 남자는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남자는 없어 가능해도 맞는 거 같아. 두 번째 줄은 진짜. 해리 바스반 오픈. 자 윗줄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끼는 사람이라고도 해. 오 지금 해리가 뭐 마력은 맞는 거 같아. 마성의 매력이니. 마성의 매력. 어 마력. 자 밑에 줄. 나란 남자는 없어. 나는 남자는 없어 뭐뭐해인데 뭐뭐가 안 들려요. 뭐뭐해 할 때 묵음처럼 뭐 하나 씹었어요 말을. 아니 나는 솔직히 아직도 나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로 들려. 나도 들리네. 들리는데 자꾸 이렇게 다 다르게 듣네. 그러니까 어, 남자로 보면 남자로 들리고 문제로 보면 문제로 그래. 들리고 미치겠네 이게. 문제가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냐? 둘 다 아닌 것 같아. 둘 다 아닌 것 같아. 둘 다 아닌 것 같다. 앞 가사를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 가사요? 전 가사. 내가 앞서가면, 앞서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곤 해. 물론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뭔가 앞에 가사가 내가 앞서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곤 해. 근데 나는 내가 그래. 이렇게 앞서간다. 아니 나 앞서 이렇게 해. 앞서가 이런 뜻의 가사 아닐까? 앞가서 앞서. 나는 앞서 가는 걸.
어떡해 뭐 이런 거 아니야? 뭐라고? 아까 하는 거 내가 앞서 가는 거 어떡해? 혜리가 나는 앞서 가는 걸 어떡해? 일단 가보자. 없어. 자, 유주 일어나 주실 거예요. 저요? 아, 정답 쪽으로 어, 이동해 주시고. 정말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앞서 가는 사람이야. 내가 앞서. 내가 앞서 가는 거. 나는 앞서 간다네. 나는 앞서 간다네. 점점 미쳐가는데 여기 지금? 그 자리. 지금 여기 약간 알포인트예요, 알포인트. 간다네가 맞냐 안 맞냐. 자. 아닐 것 같지. 그래도 뭐 어떻게 이대로 가야죠. 나는 자, 남자는만 빼고 여긴 못 먹어요. 어째 못 먹어. 엄마가. 뭐라도 집어넣어서 잘 모르게. 나는 너보다 앞서 간다. 너보다 나왔습니다. 너보다. 남자 눈을 빼고 세 글자를 여러분 밀어넣어줘야 갈 수 그래. 있다. 자, 나는 가자. 덕수. 나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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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가자. 언제나 가. 언제나, 언제나 가. 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걸로 가요. 유시오 불러 주세요. 나는 그런 마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해. 나는 언제나 앞서 간다네. 강냉이 앞서 간다네. 눈토는 앞서 간다네. 미쳤어. 아 진짜 미쳤다. 결과 보여 주세요. 설마. 아니야 아니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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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에이, 장난하지 마요. 이게 뭐야? 잘 눌려요. 신동 씨 얼굴 너무 빨개졌어. 아 진짜라고 이게? 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도 해. 야, 피 한 번만 줘. 1, 2, 3, 4.